다양한 사업을 이제 구상을 했죠. 뭐 흔히 말하는 뭐 튀김집, 치킨집 있잖아요. 그것도 구상을 했었고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는데 제가 우연한 게 후배랑 캠핑을 갔어요. 5년 전 사업 실패 후 재기를 노리던 서영 씨. 캠핑장의 사람들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데요. 요즘 캠핑족들이 엄청 많네요. 캠핑 사업쪽 아이템 어떨 것 같아요? 에이, 요즘 캠핑족들 많이 줄었어. 이거 하지마. 죽어가는 사업이야. 다른 거에 다른 거. 괜히 있다가 쪽박 차지 말고. 주변 반응은 전부 냉랭했었죠. 사실 제가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, 저한테. 꼭지점이 있고 내려오는 타이밍이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내려가다 그다음부터는 평행선을 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평행선에서 열심히 하면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가감히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